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신발을 벗어, 양말을 벗어 던진 채. 내일은 또 본격적으로. 와, 애들아, 잘 가라. 너네들은 제초제를 안 주고 손수 기를 거야. 절대 제초제는 안 되겠습니다. 새소리만 들으면서 키울 거예요. 우리 자연의 오라버님, 대추나무를 잘라라,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몽당 연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싹이 이쪽에,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 속에 살면 눈은 놔두고 잘라야 되는데 눈도 다 잘라버렸는지, 아휴, 한심해, 한심. 이렇게 개념이 없어가지고. 우리는 고구마를 8두럭을 할 겁니다. 지금 밤나무가 잎새가 벌써 올라왔네. 꼬집뽕 나무는 야무지게 잘 잘랐다. 돌미나리도 한 주먹 뜯어갖고 왔거든, 내가. 내가 아까 차 열쇠를 거기다 놓고 왔나? 이렇게 이 땅이 한 2,000평 정도나 되는데, 이거를 지금 병원에 간 관계상, 여기 밤가시 있으면 여기 큰일 나. 또 객들이 와서 전부 다 심고, 오빠는 여기서 자기 몫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겨우 뭐 고추 몇개 따먹는 거다 뭐야? 전부 다 객들이 주인입니다, 여기는.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죠. 이제는 저도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몸을 아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엉터리로. 카메라 저기 조장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찍는 순간에 따끈따끈한 거 올리니까 비록